북한 내부 모습을 담은 CNN의 특별 다큐멘터리가 화제인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So they teach you that the Americans are the enemy and you need to shoot them, to fight them? What if I told you I'm an American? Do you want to shoot me too? Yes. There are good people. We'll see if you're a good person or a bad person. 자, 고영환 부원장님, 저게 물론 장난감 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장난감 총을 갖고 놀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을 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저 인터뷰 내용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저 CNN 기자가 이제 돌아가면서 찍은 건데 CNN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려면 사전에 허락을 다 받아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 만나는 장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거 아이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되겠지만서도 이건 아이들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세팅이 돼서 우리 적개심을 당신들한테 알리고 당신들이 우리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지 않고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쏘겠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세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트장이다. 네. 그러니까 CNN 자체가 저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 자체도 미국 당신들에 대한 우리의 적개심이 이렇게 강하다. 이걸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기에 대해서 CNN도 물론 저걸 알고서 촬영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편성한 걸로 보이는데 미국 사람들이 저거 보고는 어떻게 어떤 감정을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가, 기자들이니까 현지에서 분위기를 아니까 저걸 하겠지만 모르는,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 진짜 북한 우리를 쏘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인식할 미국 국민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선전 효과를 노리고 취재 허가를 내줬고 세트장을 만들어서 사람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미국 국민들에게끔 전해주게끔 그렇게 한 것이 북한의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안보 문제를 저희가 첫 주제로 잡고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유엔 대비전 치릅니다. 유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들 올라오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